그렇지. 땅, 오케이, 좋아. 지금처럼. 그, 치는 게 아니라 따라. 그렇지. 자, 포스 바꿔서. 뒤로 빠져가지고 뭐 친다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. 근데 탁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상대 공을 막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지. 내가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수비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. 그리고 드라이버로 오른손잡이가 쇼트를 그냥 대주는 게 아니라 보나마나 툭 하고 밀 거란 말이야. 네. 그러면 와서 역티에 올리기 위해서 각만 잡아주면 돼. 정점전에 따닥따닥따닥따닥. 그러면은 측선 바꿔 같은 코스가 빠지잖아. 가령 본인이 뭐를 했는데 상대방 1, 2 보내면 내가 포핸드 치기가 굉장히 예민하지. 그래서 역시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코스만 잡아준다. 그 다음에 상대가 이렇게 될 경우, 예. 약하게 올 때는 그때는 툭 친다.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. 그러니까 상대방 에너지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. 네. 그리고 딱, 그렇지. 이번에 잘했어. 그렇지. 아, 또, 그렇지.